네, 한 명의 선택이 다섯 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위기 상황 대처법을 체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위기 탈출 시뮬레이션 지어야 산다. 자, 문제 보기 여섯 개가 나갑니다. 화면을 네. 보신 후에 정답이 하나고 다섯 개가 틀린 답인데 오라매 여러분들이 틀린 답만을 지워주셔야 성공입니다. 중간에 한 분이라도 실수로 정답을 지워주시게 되면 다섯 분 전부가 밀가루 맞는데 중요한 건 천명은 씨와 전진 씨 두 분 가운데 어느 분이 과연 실수로 정답을 지워버릴 것이냐. 이게 1대1 승부의 관건. 그리고요. 네. 우리 그 큰형님께서 자리 배치를 전진 씨와 천명은 씨 과연 어느 쪽에 힘을 좀 실어줄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과연 예. 진짜 큰형님이 자기의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예. 자리 배치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저기 MC님 저기 이번으로 갑니다. 예예. 이번에 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아주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자리 배치라는데요. 일단 제일 상석에 상석에 지금 전진 씨와 네. 천명훈 씨 두 사람 중에서 지금 한 명을 선택합니다. 오. 근데 지금 일단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는 이제 우리 천명훈 씨가 선배이기 때문에 네. 일단 상석에 천명훈 씨를 보시고요. 어디요? 전진 씨를 두 번째 영향 있는 자리에다 놓습니다. 뭐라 그런 거야? 본인 몸도 못 가르치면서 천명훈 씨로 오면서 전진 씨를 앉아있고 대거 장동혁 씨를 한번 올려봅니다. 우와! 가운데 짧은 걸로. 아니 그러면 그러면서 전 밴 밑에 자리로 가면서 이렇게 아니 바꾸다 보니까 좀 아 이거 좀 이렇게 한번 구성해봅니다. 자 자리 배치 다 끝났고요. 네. 아 우리 천명훈 씨와 전진 씨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이야 저 팬들 긴장감. 좋은 라이벌이에요. 서로 본인이 문제를 맞히겠다는. 자 지워야 산다 첫 번째 문제는요. 어린이 안전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시간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어린이 안전 상식만큼은요 시청자 여러분 절대 놓치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예 문제 네.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함께 하시죠. 도로에서 학교 근처에서 놀이터에서 늘 뜻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아이들. 장난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입힌 3대 어린이 관련 제품이 있었는데 그 3대 제품이란 인라인 스케이터, 킥보드, 그리고 이것. 이것으로 인해 주로 다치는 신체 부위는 얼굴과 머리가 97.2%를 차지하고 전국적으로는 한 해 동안 수백 명의 어린이가 이것으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에서는 한 해 동안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 부상을 입는데 그렇다면 이렇듯 심각한 부상을 입히며 3대 어린이 위험 제품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요요, 자전거, 장난감 총, 팽이, 장난감 꽃분류, 야구공. 선택, 지워야 산다. 이름부터가 좀 그 마음에 안 들어요. 3대 어린이 위험 제품. 조영기 씨부터 출발할게요. 네. 큰 거 지워줍니다. 또 큰 거. 요요. 요요. 과연 지우기 선 거일까요? 이효진 씨. 폭죽. 장난감 꽃분류.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오케이. 자, 굳이 하나 뽑자면 팽이. 자, 이렇게 되면 전진 씨, 장동혁 씨
아, 전진 씨, 천명훈 씨의 대결을 우리가 못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과연. 그러면 야구공 갈게요. 아, 야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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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기. 성공이겠죠? 그래요. 야구공 썩 위험하지 않아요. 예. 잘 말하면. 자 이제 고비입니다. 드디어 전진 씨에게로. 근데 이게 무조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오. 대결이기 때문에. 예. 네. 어 먼저 하는 사람이 불리한. 동시에 외쳐서.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걸 놔두고 최초로 두 분이 동시에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좋아요. 정답을 말을 할 거예요? 아니면 지우는 걸? 지우는 걸. 지우는 걸. 지우는 걸. 네. 지우는 좋습니다. 걸. 정답을 자, 두 분의 의견이 같을지 다를지도 좀 요새 네. 봐야 돼, 이번에 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과연 두 분은 어떤 걸 지워주실지. 하나, 둘, 셋! 자전거! 오. 따라하지 마! 자 여기서 그러면 자전거를 네. 게임 한번 할까요? 자전거를 자 그러면 요걸 지어봅시다. 네. 지어 요걸 지어봅시다. 예. 네, 지어봅시다. 자전거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여기서 두 분에게 다시 한번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기회를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수확이 되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팽이! 어? 어? 아, 좀 따라하지 마! 정답을 남겨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아, 야,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요. 저는 장난감 총. 아, 갈라집니까? 알겠습니다. 네. 장난감 총을 지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우 자존심. 그럼 팽이를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허. 깔끔하게. 우리 깔끔하게 좋아하잖아요. 깔끔. 우리 셋은 편하게 내려놓고. 좋아요. 괜찮아. 둘이서. 둘이서 뭐라고 그러지? 둘이서. 쉬세요. 저희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관중이나 덕풍할게요. 네. 과연 전진 천명훈 전진 어느 분이 지우기 성공할까요? 1.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며 3대 어린이 위험 제품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장난감 총입니다. 일명 비비탄 총이라고도 불리는 장난감 총은 공기 압축식 피스톨에 의해 플라스틱 탄환인 비비탄이 발사되는 원리로 작동하며 아이들 사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만큼의 필수 장난감 중 하나. 그러나 비비탄 총은 그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수많은 아이들이 이 비비탄 총으로 인해 다치고 있다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올해 접수된 관련 사고 건수만 56건. 보통 한 곳의 병원에만 1년 동안 수십 명의 비비탄 총 관련 환자들이 찾아올 정도로 상황은 심각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한 부상이 대부분 안구 출혈, 치아 부러짐 등 얼굴 부위에 집중돼 있다는 것. 게다가 어린이의 경우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데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비비탄 알에 의해서 눈이 손상된 경우 대부분 전방 출혈 등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방 출혈이 소실된 후에 잘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2, 3년 지나서 백내장 혹은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만일 녹내장이 발생한 경우에 시신경 손상이 동반된다면 실명에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병원에 비비탄 총에 의해 다친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나요? 네, 그럼요. 우리 외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비비탄 총에 의해서 실명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의 증언처럼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비비탄 총. 그렇다면 비비탄 총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제작진은 먼저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야, 혹시 비비탄 총 있어요? 예. 한 두 개 정도. 한 네 개 정도. 최대 한 두세 개요? 저 여덟 개. 한 다섯 개쯤 있어요, 집에.
놀랍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비탄 총을 여러 개씩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다들 어디서 사는 것일까요? 어디서 샀어요? 아, 그 문방구에서. 문방구? 문구 같은 데 샀는데. 저기 문방구 쪽에서 쉽게 살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비비탄 총을 쉽게 구입하는 곳은 바로 학교 앞 문구점. 그런데 14세 이하용 못 봤습니까? 아직 본 적이 없죠. 저도 저희 본사 측에도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어요. 14세 이하로. 보시는 바와 같이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14세 이상용, 즉 초등학생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제품들 뿐인 것. 또한 총의 가격은 불과 5,000원대에서 시작하며 1,000원만 내면 무려 약 500개에서 1,000개의 단아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아이들이 비비탄 총을 갖기나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아이들 생활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비비탄 총. 자, 그렇다면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시중에서 무작위로 구입한 10개 비비탄 총의 운동 에너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단원의 힘, 즉 운동 에너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규정상으로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용은 0.08줄 이하의 운동 에너지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10개 중 3개는 그 운동 에너지가 0.2줄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0.2줄의 운동 에너지란 경찰청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모의 총포에 해당하는 힘을 지니는 것으로 그 파괴력은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비탄 총의 파괴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넘버원 제작팀과 서울특별시 건강도시추진반이 함께 실험해봤습니다. 실험에는 청소년용인 0.14줄의 힘을 지닌 비비탄 총을 사용했으며 정확성을 위해 국가대표 상비군인 태릉 고등학교 사격부 선수가 직접 참가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청포묵에 비비탄 총을 쏘아보는 실험. 자, 한예지 선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발사. 순식간에 발사된 비비탄. 비비탄이 총포목을 뚫고 박혀버렸습니다. 이번엔 달걀로 실험해보겠습니다. 준비. 발사. 비비탄이 간단한 달걀 껍질을 깨뜨려버립니다. 비비탄으로 맞추기 힘든데 저거. 나도 하나 사야지. 이번엔 사람의 치아와 비슷한 강도인 엿가락으로 실험해보겠습니다. 에이, 설마. 발사. 오! 초고속 화면을 보면 비비탄이 강타한 엿가락이 잠시 후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안경을 쓴 상태에서 비비탄에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네킹에 안경을 씌우고 실험해보겠습니다. 준비. 발사.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발사된 비비탄은 강한 플라스틱 안경 렌즈를 깨뜨리고 말았는데, 따라서 안경을 쓴 상태에서 날아오는 비비탄에 맞는다면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당한 파괴력을 지닌 비비탄 총. 어른들이 잠시 방심하는 사이 우리 아이들은 이 위험천만한 장난감으로 인해 실명할 수도 있으며 어떤 더한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넘버원과 서울특별시 건강도시추진반에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아이가 비비탄 총을 살 때는 반드시 엄마 아빠가 함께 가서 검자 표시가 있는 제품, 14세 미만 사용가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비비탄 총을 사용할 때는
절대로 안경을 쓰지 않게 하고 반드시 보호안경을 착용하게 하십시오. 안경이 아닌 보안경만이 BB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눈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이들의 장난감총을 수시로 살펴 혹시 마음대로 뜯어서 더 위험하게 개조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사람이나 동물을 향해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하고 도로에서 가지고 놀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있으므로 반드시 놀이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가지고 놀게 하십시오.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성격이 난폭해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장난감 총 대신 다른 장난감을 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위험한 장난감이 우리 아이의 눈을 빼앗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야구공 가지고 노세요. 야구공. 야구공도 유리창. 선생님 그 비비탄 총과 관련해서 그 화면에 그 소개된 것 말고도 몇 가지 또 주의를 해야 될 점들이 있죠? 예, 그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일부 외국산 비비탄 중에는 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것들이 많다는 거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TV나 영화를 보시면 총이 쏘는 거 말고 사람을 때리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걸 모방을 해가지고 종종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총으로 절대 사람을 때리지 않도록 강력하게 그 주의를 시켜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천명훈 씨와 전진 씨의 그 라이벌 구도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두 번째 문제 화면 보십시오.